잠깐만요. 예, 더 얘기해 나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현대자동차의 판매왕분하고 이제 좀 인터뷰도 하고 그분 또 쉐보레도 이제 1등, 쉐보레 1등, 현대 1등 부분을 제가 인터뷰하고 좀 공부한 부분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,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하시고 한번 고객이 되면 절대 안 놓치시더라고. 이분은 기존 고객 관리가 기가 막혀요. 특히 쉐보레 판매왕은 유튜브에 있어요. 유튜브에 제가 인터뷰한 거 보면 핵심이 스파크 고객을 최 VIP로 모신다가 이번에 비법이더라고요. 스파크를 사면 이분한테는 VIP예요. 왜 그럴까요? 예, 무조건 스파크 산 사람은 2, 3년 안에 바꿉니다. 근데 최고급 찰 사람은 외제차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감동에 감동에 감동을 시켜요. 막 리본 달고 막 레카차에 와요, 차가. 몰고 안 옵니다. 이 소중한 차를. 레카 이렇게 해서 쫙 내려와요. 리본 달아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줘. 사진 이렇게 우리 돌 사진처럼 액자가 딱 줍니다. 뭐야 이거. 여기서 감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명절 때 뭐 선물이 계속 옵니다. 아니 도대체 스파크 한 대 팔아갖고 뭐가 남는다고. 그 제가 그 다음에 차를 샀을까. 제가 회사 차를 그 저기 실장님 하나 사주느라고 스파크를 한 대 샀거든요. 그 인터뷰 끝나고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. 또 샀잖아 이번에. 두 대 샀어요 그분한테. 그래서 볼트. 원래 제가 새 차를 안 사요. 중고차 사는 스타일인데 그분한테 새 차 두 개 샀잖아요. 전기차 이번에 볼트 나온다고 그래서. 그런 식이고,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판매왕은 공주에서 8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어요. 공주 그 시골에서. 이분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해요. 그래서 공주 시골 이 사람이 대리운전이에요. 어르신들 전화 오면 달려가요. 우리 장 보러 갈 때 이제 시골이니까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. 그냥 대리운전 그냥 무료로 해줘요. 이렇게 왔다 갔다 아내랑 같이. 그러다가 차 가다가 뭐 이렇게 서 있는 차 있거나 퍼져 있는 차 있죠. 무조건 씁니다. 뭘 도와드릴까요? 그리고 막 고쳐줘. 명함을 딱 주고. 그리고 이분이 아직도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. 지금도 전단지를 들고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앞뒤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. 완전 기본기예요, 기본기. 아, 이거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신뢰를 계속 쌓더라고요.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해요, 이 사람이. 그렇게 봉사하고 이 사람들 차 사면 끝까지 책임진다. 뭐 이런 걸로 이제 공주에서 7년 연속 1등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꼬셨어요. 저 영업의 신념 나와달라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. 바쁘다고. 그것이 없다고. 전화로만 계속. 어찌됐든 그 뭔가 브랜드, 이제 또라이는 됐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브랜드를 좀 만드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차는 어떤 브랜드? 기아자동차. 아, 기아자동차. 네.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기아자동차에는 황금표. 네, 한번 기억해보겠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